부산으로 이동했는데요. 바로 뒤쪽에 있는 뼈 전골집인데요. 그 용산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맛집입니다. 우리 뼈의 진한 맛 그리고 따뜻한 맛 한번 느껴보러 가시죠. 70년 전통을 자랑하는 뼈 전골집이라는데 그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. 그런데 메뉴판을 보고 놀라는 검증단. 뼈 여기네. 뼈전골이군요. 뼈한 대가 잘 없을걸요. 저 가격도는 돼지뼈. 아니, 이 얘기 가격하고 똑같아요. 똑같죠. 손뼈가 이 정도 가격에 나온다는. 뼈는 최상은 아니에요. 흔한 돼지뼈 전골이 아닌 소뼈 전골이라 놀란 검증단.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요. 아유, 소리는 뭐. 소리는 1등이네요. 자, 고춧가루, 고추장. 마늘에 흔들어 있고, 인공적으로 예, 흔들어간 느낌이에요. 김치 맛이 딱 나는 게. 약간 그거 같아요, 김치 속. 나도 그 얘기 생각 딱 했는데. 네. 김치 속 맛. 김치 속에 무 뺀 거. 보겠다. 일단 양념을 풀지 않고 국물 맛을 보는 검증단.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소고기 육수 맛 확실하게 나는 것 같아요. 뼈가 뼈 우려내면 나고요. 되게 맛이 진해요. 달리 말하잖아요. 저희 나가 계속 그래. 안 가진 적이 없고. 기본적인 모습에 굉장히 함유된 그런 느낌이고요. 고춧가루 쫙 들어가 있죠. 육수에 선지 향이 나지는 않아요. 나요. 선지 향이 나죠. 선지 향 나요. 육수에 선지 향과 마지막에 배추 맛이 나죠. 배추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을 먹어보면 단맛이 좀 많이 나요. 설탕의 단맛은 아닌 것 같고요. 채소들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인데 한맛에서 딱 나오니까 많이 손이 가지는 않아요. 너무 맛있는 건 다 들어갔네요. 그 김치 손맛이 아까 그 양념장 맛이 많이 나요. 풀고 나니까 확 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타맛이 네. 확 나면서 네. 섞고 나니까 아까 양념장 가격이 없이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끓여서 진해지면 좋겠다고 좋았을 것 같아요. 거기서 네. 이어서 소뼈 전골의 주인공인 뼈를 살펴보는데요. 두 개, 세 개? 두 개? 세 개? 얘네 하나네. 1인당 한 개씩인 소뼈를 손에 들고 고기 맛을 보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. 반 잘라서 뼈를 반 잘라서. 아니 뭔데요? 되게 부드러워요. 잡내가 없어요. 네. 오래 삶아놓은 게 막 네, 전혀 없고. 댕글댕글하면 맛있게 잘 나와요. 원래 이 갈비살이 뼈와 살이 같이 붙어있는 거니까 오버하다면 다 허물어져. 뭐가 그죠. 싹싹 잘 네. 갈라지고 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용기예요. 딱 좋은 것 같아요. 세 명이 와서 지금 세 대가 있잖아요. 좀 아쉽네요. 네. 한 여섯 대쯤에서 한 두 대 정도씩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아쉬움이 좀 있어요. 아, 500원 받으시는구나. 같이 와. 맛있겠다. 전 특이하고 맛있어요. 이게 공깃밥에 계속 먹다가 네. 나중에 후라이 하나 딱 와서 이렇게 국물하고 같이 비벼서 먹으면 계란 노른자의 네. 부드러운 맛이 딱 그동안 매운맛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후라이 하나가 잘 안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계란 후라이 추가하면 진한 국물 맛은 좋았지만 양념장이 살짝